안녕하십니까? 파워포인트의 따라하기 부분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엑셀이나 엑세스에 비해서 좀더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1 슬라이드와 제2 슬라이드를 작성하시는 시간을 20분 정도 안에 해결하실 수 있다면 좀더 수월하게 시험에 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1 슬라이드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작성 모양을 보시면 지금 저는 제목만 슬라이드 유형으로 레이아웃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이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슬라이드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만 슬라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메뉴 중에서 서식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슬라이드 레이아웃 유형 중에서 제목만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유형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저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시험위원이 제시하는 폴더와 파일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저장을 하신 후 나중에 인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을 클릭을 하고요. 저장 단추 클릭해서, 자, 저는 지금 내문서 위치에 해볼게요. 내문서 위치에 내용은 따라하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시험위원이 지정해 준 이름을 입력하신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저장하면 가정 후에 이렇게 저장한 파일 이름이 표시될 겁니다. 자, 이제 제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하는 위치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클릭하셔서 커서를 만드신 후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텍스트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글꼴을 설정합니다. 글꼴 설정할 때는 텍스트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키보드 ESC를 누르시면 커서는 없어지고 테두리에 조절점이 표시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을 설정을 합니다. 자,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굵게, 자, 밑줄을 설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글꼴의 크기를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특히 저는 글꼴을 40포인트, 44포인트로 제목을 대부분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36포인트 정도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슬라이드 유형에 제목은 글자가 커야 하고요. 중간 제목 조금 더 작고 본문 내용 좀더 작게 글꼴을 변경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전자상거래 증권회사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도형을 먼저 선택한 후 직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쯤에 있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특별히 커서는 만들지 않아도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시면 커서가 표시되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ESC를 누르셔서 커서는 없고 테두리에 조절점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글자 크기는 굴림 18포인트 주고요. 자, 굵게 글자 색상은 흰색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먼저 저장을 했고요. 흰색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색상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색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셔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회색 마이너스 40%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클릭하고요. 투명도
0%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하단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상거래 증권회사라고 하는 도형을 이제 만드셨으므로, 자, 이 도형을 이제 복사해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이라는 도형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텍스트의 색상을 회색 40%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야 하므로 그냥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증권회사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글자는 전자상거래 텍스트와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도형을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자,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절점에서 드래그해서 글자 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이제 여기 안에다가 증권거래소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까 밑에 증권예탁원 투자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하단으로 복사를 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텍스트 내용을 증권예탁원 자, 옆에는 투자가 내용도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하는 게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면 한꺼번에 복사한 후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자, 여기는 이제 투자가라고 하는 내용이 입력될 위치고요. 자, 한번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해서 이제 여기는 전자화폐 발행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입력될 위치입니다. 텍스트를 범위 정한 후, 자, 여기는 투자가로 했고요. 자, 이 내용은 뒤쪽 내용의 전자화폐 발행 금융기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네요. 우선 증권예탁원 도형은 지금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한 후, 이 복제된 도형을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예탁원 도형에 조절점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D.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제된 내용이 보이는데요. 위쪽 화살표 1번, 왼쪽 화살표 1번 눌러서 너무 떨어져 있지 않도록 조절을 한 다음에 자,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기 메뉴에 순서로 가셔서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권예탁원이라고 하는 도형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 다시 똑같이 컨트롤 D. 자, 복제한 후 위쪽 화살표 1번, 왼쪽 화살표 키보드에 왼쪽 화살표 단추를 한번 눌러서 위치의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이 도형 안에 텍스트를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화폐 발행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하단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살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도형과 도형을 연결할 수 있는 화살표를 그립니다. 만약에 화살표를 복사하려면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복사를 했다면 화살표 모양이 변경되어야죠. 그래서 화살표 스타일 아이콘을 누르셔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화살표 도형들도
위치를 정확하게 하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킨 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그리셨고요. 자, 화살표 위치가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쉬프트 클릭이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볼게요. 자, 이때는 컨트롤 화살표 키를 눌러서 약간 이동되도록 할 때. 컨트롤 방향키. 자, 여기도. 자,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살표를 그리셨으면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텍스트 상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시킨 후 매매 주문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글자 크기는 사각형 안에 있는 텍스트보다 더 크면 모양이 괜찮지 않겠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키보드의 ESC를 눌러서 12포인트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컨트롤 자, 그리고 범위 지정한 후 텍스트 내용을 수정합니다. 거래 내역. 자, 위치를 변경할 때는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텍스트 상자들도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 텍스트를 수정을 하시면 쉽게 텍스트 상자들을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복사할게요. 컨트롤 드래그 하셔서 자, 거래 내용 그대로 두고요. 다시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자, 전자화폐 자, 전자화폐 내용을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주주명의 엔터키 눌러서 다음 내용 입력하면 되죠. 변경 내역.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 자, 내용은 매매 주문 자,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 자, 이번에는 거래 내역. 자, 그대로 복사해 와서요. 자, 여기는 이제 자, 그다음에 한번더 복사해서 여기는 전자화폐 자, 모양을 봤더니 이제 여기 전자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의자와 리자가 가운데 되어 있죠? 이때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책에서 내용을 보시면 책에서는 한꺼번에 다 가운데 정렬을 하신 다음에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만약에 시험을 보실 때 나중에 확인을 하셨으면 나중에 이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내용만 정렬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내용들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증권 예탁원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밑줄 표시되어 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죠. 실제로 인쇄를 했을 때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꾸 눈에 걸리셔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키보드의 펑션 F7번을 누르신 다음에 건너뛰기, 건너뛰기, 건너뛰기 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양이 오른쪽으로 다 치우쳐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는 전부 다 텍스트 상자들 이렇게 범위로 지정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왼쪽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셔서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목도 조금만 내려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제1 슬라이드 내용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슬라이드 작성하실 때 조금 모양이 변하다, 이상하다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배치만 되어 있어도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이번엔 이제 제2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먼저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에 새 슬라이드 선택을 해주시고, 슬라이드 유형을, 자, 이렇게 슬라이드 레이아웃 안에서 제목만 클릭합니다.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커서를 만드신 다음에,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글자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ESC를 누르고요. 자, 굴림 앞에서 제1 슬라이드를 40포인트로 했으니까 똑같이 40. 자, 굵게 밑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작성을 하셨고요. 하단에 직사각형 도형 중에서 모서리가 좀 둥글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도형 안에 있습니다. 이 기본 도형을 사용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을 사용해서 오른쪽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도형 메뉴를 클릭해서 기본 도형 안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을 클릭을 하고요. 자, 오른쪽에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회색 마이너스 40%, 투명도 0% 주었고요. 확인. 자, 이번에는 그림자를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그림자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그림자 스타일 6번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림자가 지워지는데 너무 연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림자 아이콘을 다시 클릭한 후, 자, 이번에는 그림자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림자 설정 도구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가장 끝에 그림자 색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셔서 반투명 그림자의 설정을 클릭해서 해제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될 거고요.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그림자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나, 두번 누르고요. 자, 그림자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나, 두번 눌러서 그림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려고 이제 하는데, 도형에 직접 입력을 하면 이 도형 안에 텍스트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모양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다른 곳에 커서를 이렇게 만들고요. 자,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는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굵게 주어 볼게요. 앞에서 사각형 안에 텍스트들도 18포인트로 주셨으니까 같은 모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셔서 움직이려면 ES 눌러서 테두리만 있을 때 방향키 눌러서 이동을 합니다. 자, 적당하게 위치를 배열을 해주시고, 자, 색상을 이제 여기서 바꿔볼게요. 교재에서는 앞에서 변경해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글자 색상. 밖에서 가져올 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이곳에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하단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 안에 내용을 모양이 가운데 가도록 하기 위해서 ESC 눌러서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안 표준 네트워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해볼게요. Ctrl D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세 개를 해야 되니까 Ctrl D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자 나머지 텍스트들을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텍스트 범위 정하고요. 네트워크 다음에 프로토콜 다음에 표준 자, 표준 모양은 가운데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원래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입력을 했으면 더 괜찮은데 안 되니까 키보드 ESC를 눌러서 가운데 이렇게 맞추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옆에 정책이라는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Shift키를 눌러서 클릭. 다음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이렇게 클릭해서 세 개에 해당되는 도형들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위쪽은 기술이 아니라 이제 정책이고요. 자, 이번에는 정보 보안. 그림자 모양도 이쪽이 아니죠. 그래서 그림자 스타일을 1번으로 바꿔주고요. 반투명 그림자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림자 스타일을 다시 클릭해서 해제가 됐네요. 다시 클릭해서 반투명 그림자 해제해주고 자, 크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쪽으로 한 번, 두 번.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해서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화살표를 그려서 화살표를 먼저 그린 다음에 화살표와 텍스트 상자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요. 자, 드래그해서 화살표를 그렸고요. 자, 화살표가 아니라 선이죠, 선. 자, 복제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Shift키를 누르고 Ctrl Shif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Ctrl Shift 드래그. 자,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복사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Ctrl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하단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만 Ctrl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텍스트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본인이 아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단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자, 커서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자리는 기업 서비스 구축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입력될 위치죠. 자, 여기를 글자 크기를
18포인트보다는 작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14포인트 이렇게 주셨고요. 위치를 가운데 가도록 키보드의 방향 키를 눌러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들을 하나하나 복사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글자 크기를 하나하나 수정하는 작업이 없으실 겁니다. 또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는데 복사할 때도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한 번에 복사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같이 복사를 해서 수정만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텍스트 내용을 정보 공유 자, 여기는 텍스트가 너무 크네요. 자, 왼쪽으로 먼저 다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전체적인 크기를 같이 조절해야 하니까 텍스트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쉬프트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금만 작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14포인트로 맞춰주셨는데 12포인트 주시면 괜찮네요. 그렇죠? 왼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 이 텍스트를 한번더 복사해서 자, 조금만 위로 옮길게요. 키보드의 방향 키를 눌러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들을 입력을 했고요. 이때 이것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모양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이제 위쪽에 있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응용이라고 하는 위쪽에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텍스트를 왼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복사를 해줬고요. 이 부분은 자, 텍스트의 크기가 조금 더 커야겠죠?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글자 크기는 14포인트 굵게 주었고요. 하단은 여기 앞에 모양이 있죠? 여기는 서식의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클릭해서 동그란 모양, 글머리 기호 모양을 선택한 후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글머리 모양이 삽입됐고요. 자, 여기 안에 이제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글머리 기호가 들어있는 모양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수직으로 복사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죠. 이렇게 자, 복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자, 한번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줬고요.
자, 이것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절점이 표시되도록 ESC를 누르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텍스트 내용만 수정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내용들을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도 이제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인쇄해서 작업하시는 것이라서 별 의미는 없지만 자꾸 걸리시면 F7키를 눌러서 건너뛰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자 설정 도구도 없애고요. 전체적인 모양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내려도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릴게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텍스트들을 전부 다 범위 설정한 다음에 아래쪽 여백이 많으니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다 만드셨고요. 이제 한번더 저장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인쇄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인쇄는 슬라이드를 작성한 이곳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인쇄하는 곳에 가셔서 따로 인쇄를 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 교육장에,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시는 교육장에 프린터기가 여러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두 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인쇄를 하시면 되는데, 자, 파일 메뉴를 클릭하셔서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 두 장의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유인물 하나에 슬라이드 두 개를 같이 인쇄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 페이지에 두 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해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 모양으로 인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1이라고 해서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지우셔야 해요. 그래서 옵션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번호입니다. 여기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고요. 모두 적용. 자, 하단에 있었던 번호가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옵션에 클릭하셔서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 자, 이렇게 해주시면 본인이 한 것보다는 크게 아니면 작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닫기 단추 눌러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프린터기 연결되어 있고, 용지가 이제 들어가 있다면, 인쇄를 하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쇄 누르셔서, 자, 이 모양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인쇄 범위는 모두 되어 있고요. 인쇄 대상은 유인물. 흑백으로 인쇄하신다고 하셔서 여기를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컬러 그대로 두시고,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수두 개. 자, 여기도 각각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 슬라이드 테두리에 체크를 해주셔야만 슬라이드 작성 조건에 있는 슬라이드 테두리를 따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도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취소할게요. 자, 그리고 닫기. 자, 마지막으로 저장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따라하기 부분 내용을 저와 함께 실습하셔서 작성을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습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